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는데, 시오 공부는 경영학 공부예요. 경영학이 무슨 분류가 들어가죠? 인문이죠. 인문학에서 이제 경영학이 그 시오의 공부입니다. 공부인데, 경영학을 안 해도 시오 공부는 되죠. 다른 것도 있죠. 여러 가지, 시오도 여러 가지잖아요. 시오가 뭐 기업에만 있나요? 뭐, 딴 데도 있고 다 있죠. 있는데, 이제 그는 경영학이고 그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네가 학교에 이글 공부만 한다고 CEO가 될 자격을 갖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. 학교에서 배우는 건 기초밖에 안 돼요. 공부를 지혜롭게 하려면 4대 3대 3으로 해야 돼. 내가 이 지금 학교에서 있으니까 학교의 공부를 40%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 모든 이 일반 세상, 요구 관찰 공부를, 내가 30%는 해야 됩니다. 나라라든지 이 국제 정세의 공부도 30%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책 안에 있는 거 빼놓고, 책 안에 있는 거로 하는 거는 이 기초 공부예요. 국제적인 이, 있는 거를 전부 다 기록해 놓고 내한테 가르쳐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40%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해외도 한 번씩 가보고 해외 공부까지 해야 될 때는 해외도 가봐야 됩니다. 한 번씩. 이게 여행이 아니고 내 공부라는 사실이죠. 내가 영화도 한 번씩 봐야 돼요. 영화를 안 보면 현장에 가가지고 볼 거를 못본 거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영화 어떤 영화 그래서 영화가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. 공부 재료예요 이게. 우리 어렸을 때잘 생각을 해봐요. 50대 우리가 지금 지식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은 절대 크게 못 됩니다. 큰 눈을 뜰 수가 없어. 요때 농띠 조금 치고요. 극장에 가가지고 숨어갖고 왜옷 감춰가지고 안 들키려고 이렇게 극장에 간 사람 있죠. 이 사람들은 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가. 그런 것도 하고 야구장에 가갖고 땡땡 치다가 나중에 저기 왜 화면에 나와가지고 들킨 사람도 있잖아요. 공 날라오는데 딱 삐쳐갖고 집에서 들키듯이 지금 학원에 간다 캐놓고 지게. 근데 요렇게 가면 사회에 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극장에 간다는 것은 그때 우리나라 극장에서 우리 영화 그렇게 보러 안 갔어요. 그는 이 지식인들은 소피아 저 오줌 누르는 거 그런 것도 보고 뭐가 아랑두롱이가 입은 옷도 보고 뭐그 저거가 앉아서 먹는 테이블 이거 생긴 것도 보고 이러면 그 문화 인류의 문화가 영화 속에 묻어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우리는 인류의 문화를 접할 수가 없었던 시절. 이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데요. 한 편을 보면 분명히 세 번은 봅니다. 한 번은 대사와 사람을 보고요. 또한 번은 옷 같은 거 입은 거, 차,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. 그 다음에 가구 같은 거를 보고, 이세 번씩 훑어봐요, 기본적으로. 영화를 봤는데 또 본다니까. 요는 사람은 지금 공부 중입니다. 아주, 우리가 시절을 흘러오면서 우리한테 대자연이 준 혜택이 어떤 식으로 줬는가, 착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잡아봐야 될 때예요. 영화를 수입을 해갖고 배급을 한 것이 지금 공부 재료를 갖다 이런 거로 해가 공부할 사람들의 지금 공부 재료가 들어왔던 거예요. 그걸 눈 살피며 본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뛰어납니다. 이 사람들이. 그래서 색깔을 하나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고 뭔가가 이 라인을 봐도 정확하게 지금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정확하게 골라냅니다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을 한다라고 해갖고 그게 어떠한 지금 시오 공부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. 네가 전문가 이빨만 자꾸 이렇게 하고 책에서 막 배워가지고 난져갖고 자꾸 이빨만 쑤시면 이빨 쑤시 다 죽어야 돼.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. 이빨공이지. 의사가 되는 데까지는
학교에서 기본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도 둘러보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. 사람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생각도 알아야 되고 성격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이치도 알아야 이빨이 어떻게 해갖고 네가 지금 상해서 어떻게 지금 이 신경도 전부 다 바르게 잡고 사람까지 바르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의사가 돼야죠. 이게 이제 심의가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의사라도 그냥 이렇게 갖고 뭐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의사로 직업제의가 돼버리면 너는 공, 예, 수리공, 요래 되는 거죠. 그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돈 주고 내 이빨 고치 익하면 되는 사람이에요. 수리공이라니까. 이 사람은 내 마음을 같이 썼고 대화하고 할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죠. 일만 시키면 돼요. 아주 좋은 의사는요, 세상을 아는 사람입니다. 좋은 의사는 세상을 알고, 사람을 알고, 이 사람하고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. 대화를 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, 아픔이 안 오도록 해줘야 되는 사람. 이게 심의거든요. 작은 병이 지금 왔지만 앞으로는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그게 의사입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경영 공부를 하든 뭐 무슨 이게 전문 공부를 하든 이것도 전문 공부 중에 들어가면서도 이것을 몇 가지를 겸해서 했느냐 한 가지만 했느냐 여기 이제 틀리지는 거죠. 전문 경영이라고 해서 한 가지를 한 학교에서 한 가지만 했다면 너는 정확하게 40%밖에 공부 안 한 겁니다.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했다라고 하면 30%의 이 사회 공부를 했어야 하고. 이제 한 가지에 또 이제 30% 더 못했다면 사람 공부를 해야 돼. 그럼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너는 완성된 사람이다. 완성된 이제 지식인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정치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갖고 뭐 책으로 보고 학교 정치 이거 배웠다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치 해먹고 있으면 너는 직업인, 이래가 정치인이 아니에요. 직업인이 된 거죠. 우리가 지금 사회에 전부 다 직업인이냐? 아직 진행되는 지금 뭐 뭔가 이렇게 지식인이냐? 요걸 봐야 되는 거죠. 지식인 몇 명 없어요?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? 직업인은 많죠. 지금 공무원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일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. 직업인이지. 똑바르게 알아야 돼, 우리가 이게 지금. 전부 다 그 사람들이, 아유, 엘리트고 지식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아니, 그 사람 직업인이에요. 그리고 예술가가 많다 그러는데 직업인이 많지 예술가는 몇 명 없어요. 철학자가 있다 그러는데 철학자는 몇 없다고. 철학이 직업인은 많아도. 철학을 공부하다가 직업인으로 빠진 사람이 많지요. 직업인은 직업인이 되는 순간 거기에서 지식이 멈추어서 고만한 지식인으로 끝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직업을 갖는 한 네가 직업인이 돼갖고 앉아있으면서 인자는 지식이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패러다임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. 해봐야 시간 낭비고 또 실패를 합니다. 우리 교수가 몇 없어요. 이 지식인 교수는 없다라는 얘기죠. 지금 교수로 직업인 된 사람은 많아도 직업인을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일을 잘하게 하라는 얘기죠. 그리고 여기서 신패러다임을 얻으려고 드는 그러한 미련한 짓은 하지 마라. 안 나온다 절대로. 이 세상이 지금 뭘 원해요? 신패러다임을 원하잖아요. 그럼 우리가 지금 직장에 있는 와, 네가 하부도 나왔고 그래도 전무로 있으니까 네가 이기서 지금 27년 아이가 네가 신패러다임을 네가 꺼내야 안 되나 죽어도 안 나와요. 그럼 우리 회사에 그 연구원 있죠. 연구원이 직업인이냐 연구원이냐 지금 봐야 되는 거죠. 이 연구원 안에서 지금 이 전부 다
직업인들이 다 앉아갖고 있으니까 심폐로다 여기서 절대 안 나옵니다. 이건 시간 낭비예요. 이 원리를 알아야 돼. 그러면 여기서 심폐로다임이 나오려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이게 직업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밖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식인 이 사람 하나가 여기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심폐로다임이 나와요. 아직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이 실력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 오면 심폐로다임이 나옵니다. 경험을 안 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? 믿지 마라, 마.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경험이, 그치, 실력을 어떻게 봐. 이 사람을 믿어야지. 인자 실력이 나오죠. 스승님이 아직까지 뭐 세상에 나왔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건 믿지 마라. 나는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심폐로다임이 나오는 겁니다. 아무것도 아닌지 직업인이 아니에요. 나는 쓰레기 줍는 거 직업인은 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왔으니 이제는 내 할 일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을 해내야지. 그게 실력자죠.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이 세상이 풀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라. 그게 실력자거든. 안 그러면 다음에 나오고 해야 되든지, 그럼 다음까지 공부하고 있어야지. 왜 나와?